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 내는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은 대구시 남구 대명 10동에 기존 가격보다 1억 다운된 다가구 주택 하나 있어서 소개시켜드리려고 현장에 나와있고요. 지금 제가 서있는 곳은 대명 복개로 2차선 도로변입니다. 오늘 건물은 바로 정면에 보이는 이 건물인데요. 오늘 건물 북쪽으로 15m 도로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아주 좋은 매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리키고 있는 이 방향으로 약 400m 정도 가시면은 정면에는 대구 지하철 1호선이 지나는 대명로 도로변이고요. 저기에서 우측으로 조금만 이동을 하면 대명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명역까지는 도보로 5분 거리면 충분한 곳에 있기 때문에 역세권 매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건물이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해서 오늘 건물 가구 구성과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보시는 것처럼 정면에는 그때 당시 유행하던 대리석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이 잘 되어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하고요. 가구성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건물 1층에는 주차 아웃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층에는 투룸 한 가구와 쓰리룸 두 가구, 3층 역시 투룸 한 가구와 쓰리룸 두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4층에는 주인세대 한 가구와 원룸 두 가구로 전체 9가구로 구성되어진 건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 장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명역까지는 480m 거리로 도보 5분이면 충분한 곳에 있기 때문에 역세권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주차 양방향이면서 1대1 주차라 세입자분들 편리하고 한번 들어오면 오랫동안 거주하는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세입자방 구조가 타 건물에 비해서 넓고 좋아서 공실 회전율이 아주 좋다는 점이 오늘 건물의 또 다른 장점입니다. 네 번째로 오늘 건물은 주택 재개발 사업지안에 속해 있는 건물이라 향후 재건축 재개발의 가능성도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섯 번째로 오늘 건물 북도로 15m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1조건 사선 제한이 없기 때문에 향후 철거하고 신축을 해도 좋을 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건물 북쪽으로 15m 도로를 접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15m 왕복 2차선 도로변을 접하고 있는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건물 좌측과 우측 그리고 후면부에는 타일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손볼 곳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건물은 사용 승인이 2006년도 11월 16일날 사용 승인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건물 외관 모습은 정말 손볼 곳이 없을 만큼 깨끗하게 이렇게 컨디션이 유지가 잘 되고 있는 모습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 오늘 건물 있는 쪽으로 또 건너가서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주차가 양방향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주차장에 많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세입자분들 한번 입주해서 살아보게 된다면 주차가 불편하면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나면 즉시 또 이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건물은 자주식이면서 주차가 이렇게 양방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또 1대1 주차 한 가구 1주차기 때문에 주차에 스트레스가 없기 때문에 오랫동안 거주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건물의 최고 장점은 주차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건물 북쪽으로 15m 도로를 접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건물은 바로 제가 가리키고 있는 바로 앞에 또 조그마한 땅이 하나 있습니다. 지적 편집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건물은 여기 바로 앞에 또 8m 도로가 있는데요. 8m까지 같이 접하고 있는 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향후 철거하고 신축을 해도 좋을 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신축을 하게 되면 여기에 또 주차장이 하나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또한 장점으로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건물 후면부를 비춰드리자면 보시는 것처럼 오늘 건물은 북도로를 접하고 있고요. 그리고 뒤쪽은 남쪽이죠. 남쪽으로 보시면은 앞에 2층 주택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2층까지 일조량이 아주 좋은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조량 충분하게 이렇게 잘 들어온다라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주차장 층고에는 보시는 것처럼 텍스 시공으로 깔끔하게 이렇게 마감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군데군데 또 CCTV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고요. 자, 현관 안으로 들어가서 또 내부 모습 영상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바로 계단실 밑으로는 창고 하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세입자분들도 자전거까지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창고 쪽에는 또 CCTV 이렇게 안전하게 돌아가고 있고요. 타일 깨짐 현상 없이 깨끗하게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 영상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2층이고요. 2층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체 이렇게 세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 가구는 투룸, 두 가구는 쓰리룸으로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자, 3층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3층 역시 2층과 배열이 동일합니다. 세 가구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면서 쓰리룸 두 가구, 원룸 한 가구 이렇게 동일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공실 없이 만실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부 모습은 영상에 못 비춰드리나 직접 방문하게 되면은 세자분들에게 양해 구하고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자, 4층입니다. 4층에는 원룸 두 가구 그리고 주인 차량 가구 이렇게 세 가구 구성이 됐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2층, 3층, 4층 이렇게 전체 세 가구씩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옥상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옥상에 올랐습니다. 옥상 보시면 바닥에는 또 에폭시로 방수를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보시는 것처럼 앞쪽으로 조금 높죠. 이 공간이 거실 천정부를 들어 올렸는 부분인데요. 이 공간에는 보시는 것처럼 판넬로 누수에 걱정 없도록 판넬로 또 이렇게 주인분께서 직접 마감을 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바로 앞에는 또 창고로 쓸 수 있도록 창고도 하나 만들어 놓았고요. 자, 주변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보시는 것처럼 오늘 건물은 대명역까지 도보 5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정면에 큰 상가 건물 하나 있죠. 저기 바로 앞이 대명역입니다. 그래서 5분이면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대명로, 대구 지하철 1호선이 지나는 대명로, 대명로에는 수많은 관공서가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무하는 직장인분들도 이 동네에 많이 거주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뒤편에 보시면 바로 뒤편에 산이 하나 있죠. 산 바로 뒤편으로 보시는 것처럼 대구 가톨릭 대학교 병원이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종사자분들도 이 동네에 많이 거주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건물은 15m 도로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 세입자분들에게 아주 선호도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바로 매매 상승내역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건물은 원룸 두 가구, 투룸 두 가구, 쓰리룸 네 가구, 주인 세대 한 가구로 전체 아홉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275제곱미터, 9단위로 83.18평, 건물 연면적 491.84제곱미터, 9단위로 148.78평, 사용승인 2006년 11월 16일 사용승인이 났고요. 난방은 도시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매매금액 최초 12억에서 1억 다운하여 11억이 나와 있고요. 융자 3억, 보증금 4억 200, 인수금액 3억 9,800, 월수입 325만원에 은행이자 150만원, 은행이자를 공제한 월순수입이 175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오늘 건물 주인세대 1억 6천에 20만원 현재 임차가 되어 있습니다. 임대죠. 임대가 되어 있고요. 그 점 알고 가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보고 주인세대 만약 거주를 하게 된다면 인수금액은 1억 6천 더 올라간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건물 지금 현재 가격 절충 전 수익률이 5.3%인데요. 가격 절충을 하게 된다면 수익률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그런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남구 대명 10동의 기존 가격 12억에서 1억 다운된 다가구 주택 하나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